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213회 플레임 위자드로군요.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포스를 안 올리냐? 고귀하니 비하의 반치 쉘버 블라썸링 카오스링 주얼링 5에 40 골든글로브 스펠링 스태프 6에 28초 6% 1.5 줄에 70% 완작돼 있군요. 에디가 1.5 줄이로군요. 뭐 얼마 지를 예정 있습니까? 혹시 이거는 무기가 이렇게 된거 보니까는 뭔가 하고 있는 거 같은데. 젠팩업 할 때가 되긴 했네. 내가 넥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리모델링, 기본 모델이 돼 있어가지고 심벌업 하시면서 일단은 데미지 위주의 템 세팅을 하신 다음에 보조무기라든지 마력퍼 이제 마력퍼 위주의 이제 템 세팅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돼 있는 걸로 먼저 나와 있는 식으로 삼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앱소를 먼저 세트 효과를 좀 맞춰주는 게 좋긴 하겠지.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무기는 그래도 못해도 한두줄 정도는 좀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억지로 세줄 띄워주지 말고 많이 들어가니까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. 원래 메커 이것도 좀 뚫, 아,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 잘안 뚫냐? 메커하고 카운목이라도 좀 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결론은 무기에 이제 두줄 정도 이제 뭐라도 좀 띄워놓고 보조무기 해놓고 마력법 위주 템 세팅하고 이제 요거 두개 바꾸면서 나머지는 이제 돼 있는 거 사오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반지도 언제 여유 되면은 마이스터링으로 바꿔주고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네네. 챔픽업 하면 뭐가 좋냐고요. 자, 데미지가 44% 늘어났죠.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데미지가 두배 올라가고요. 거기에 방무 20%하고 크하고 불 올라가겠죠. 네네.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됐나요? 네네.
아, 링크도 많이 키워야겠네. 링크도 없네.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링크하고 뭐가 없어. 연합의 의지를 따야겠군요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